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굿바이 이재명 이런 책 아시죠? 베스트셀러된데 그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장영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굿바이 이재명 얘기는 좀 이따 예. 2부에서 하고요. 예. 자, 오늘 뭐 특별한 기자회견 하셨다고요? 예. 예, 어느 겁니까? 오늘 지금 그 사진을 조금 띄워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인데 요거 이제 요거 조금 일단 요 예. 부분을 왜? 이게 지금 이재명의 팔꿈치라는 거 아니에요? 왼팔입니다. 네. 왼팔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해왔냐면 네. 이것이 지금 소년공 시절에 대략 16살 무렵이라고 그래요. 네.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팔이 뭐 이렇게 다 다쳐서 네. 치료한 장애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 이렇게 휘었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예?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니까 다친 거 이렇게 지금 휘어져 있는 건 지금 객관적으로 사실인데 네. 이것이 지금 그 원인이 네. 이재명의 주장이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럼 저렇게 휘어진 게 무슨 다른 이유가 아, 있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게 팔이 이렇게 휘어지려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자라지 않고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휘어진 걸로 생각이 됐어요. 평소에 네. 제가 이제 그 의사는 아니고 법률 전문가 저 의료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제가 그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에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또 네.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까 저에게 어떤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의학 박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이것이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팔이 이렇게 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장이 그 끝난 상태에서는 다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휘기가 어렵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유년기나 또는 이제 뭐 어린이 시절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성장판이 다쳐서 이쪽 성장판은 다쳐가지고 자라지 않고 네. 이쪽 성장판은 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민경욱 의원, 조금 이쪽만 좀 더, 이 사진 이쪽을 당겨보시오. 이게 지금 바로 이제 네. 민경욱 네, 요 의원, 민경욱 의원 예, 이거 팔이네요. 이제 민경욱 의원님이신데 네. 이 민경 의원님의 팔하고 이 이재명 후보의 팔하고 거의 같아요. 이걸 이제 그러네요. 위를 올려보세요. 여기 사진 좀 위를 올려보세요. 좀두 개를 위로 겹치, 더 올려보세요. 겹쳤는데 예. 이게 이제 민경 의원님 팔 사진에 이재명 후보의 사진 팔을 얹은 아, 거고요. 얹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게 요게 밑에가 이제 민경 의원님 팔뚝입니다. 아래 예. 파자 아, 그 이재명. 팔뚝이고. 예. 아, 요거는 민경. 이재명 요거 이제 진하게 보이는 거는 이재명의 팔이고 뒤가 요거 이제 흐릿한 게. 보인 것은 민경 의원님 네. 팔이고 반대로 이제 이거는 민경 의원님의 그 팔을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팔 위에 얹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약한 1도 정도 이재명 그 후보의 팔이 좀더 휘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민경 의원님보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거 조금 더 튀어나왔고요. 이게. 네. 근데 민경 의원님도 이게 지금 그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연결해서 알았는데 연락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쳐가지고 성장판이 이제 나중에 그 다쳤는데 골절이 됐다는 거죠. 민경욱 예, 의원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형편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접골원 가서 이제 팔만 맞춰가지고 기부수에서 풀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민경 의원님이나 원인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이재명 후보는 조금 민경 의원님보다 성장판이 덜 자랐을 때 그러니까 좀더 많이 자라는 그러니까 덜 자랐을 때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지금 됐고 민경 의원님은 조금 민경 의원님도 이제 한참 성장하는 중에 이 성장판이 이쪽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네. 이쪽이 많이 자라서 했는데 조금 이제 이재명 후보보다 약간 좀 이제 이게 덜 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소년공 시절에 이렇게 지금 이거 골절을 입었다 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쳤는데 그 무렵에 제대로 치료를 못 해가지고 소년공이 다쳐가지고 다쳤는데 치료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입었다는데 그때까지 본인이 16살 무렵이라고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살 무렵이면
이미 다 그 성장이 거의 다 끝나서 네. 다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많이 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의사가 그래요? 아, 예, 정형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사가 지금 저 청량리 쪽에서 이제 개업원 의사인데 가서 직접 만나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있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대구 지방의사회 네. 그 부회장님 되시는 이상호 원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것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두 분이나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분들이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 이상호 대구 지방의사회 그 이상호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에 글 쓰셨고 네. 이제 요 지금 동대문에 있는 이제 의학박사 이제 서울 의대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인데 그분은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자료를 줄 테니까 이거 기자회견 한번 해라 네. 해가지고 오늘 이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인데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 굿바이 이재명 책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네. 이 책이 뭐냐면 그 이재명이가 그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강제 네. 시도하다가 결국 입원 성공하지 못한 그렇죠. 과정을 이제 그린 책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재명이가 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형을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한 것은 2012년 4월부터 한 8월 사이의 일인데 네. 실제 그보다 2년 6개월 정도 뒤인 2014년 11월 21일 날 그 이재선 씨의 사모님 박인복 여사님하고 그 따님이 이재선 씨를 진짜 정신병원 입원을 시켰어요. 네. 왜 입원을 시켰냐면 자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네. 하니까 만약에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셨는데 네. 그 2년 6개월 뒤에 일이에요. 네. 근데 그 2년 6개월 뒤에 2년 6개월 뒤에 일을 갖다 끌어다가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당신 형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한 일 있지? 그러면 거기서 가타부터 답을 하지 않고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수와 조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년 반 뒤에 일을 앞으로 끌어다가 서로 헷갈리게 혼동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실제는 한 뭐 10살 전후에 다친 것을 예. 지금 16살 때 다쳤다고 해가지고 6년이나 뒤에 끌어다가 왜 지금 그렇게 6년 차이를 두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정되는 것이 이렇게 네. 추정되고 있죠. 내가 지금 어려워서 소년공 시절에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부상까지 입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그걸 강조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장애인이 됐다. 장애우가 됐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민경 의원님도 그렇고 이재명 그 후보도 그렇고 이게 지금 외상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그 흉터는 지금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도 네. 지금 흉터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실제 오늘 이제 그 소통관에서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경 의원님이 직접 좀 나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네. 직접 나오셔서 기자들 앞에서 이 팔도 벗고 다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민경 의원이 단정하래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근데 이제 민경 의원님이야 자신의 하나의 경험치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들이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두 분이나 이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이 의사들을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그 좀 이렇게 그 무시했으면 이런 처사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건 지금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거짓말에서 이실 직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예. 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하고 예. 이제 점심 먹고 막 일로 오는 길입니다. 네. 제가 예. 그러면 저게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16살이 아니라 한 10살쯤 한 거를 16살로 이렇게 해서 소년공 시절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판 네. 다치고 하여튼 저기 장애인 거는 틀림없는 거고. 그러니까 장애, 그러니까 이게 장애도 네. 그러니까 휘어진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러면 이게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장애인 뭐 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저를 그 직접 뭐 불러가지고 그 설명해 주신 의사 선생님은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건 맞지만
장애 등급이 제대로 나오는 장애는 아니다. 아. 이런 쪽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실제 이재명 후보가 받은 장애 등급보다 적게 나오는 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이거 지금 그 정도 나오는 장애 등급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 과장되게 장애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민경욱 의원님도 이런 상태에서 군대까지 갔다 오고 지금 이제 계속 운동하고 해가지고 왼팔 시름은 누구도 그 자기한테 당하기 지금 어렵다. 저게 왼팔인데. 예, 이게 왼팔. 저팔로 시름하면. 팔 시름하면 다, 예, 누구도 다 시름하면 당한다. 누구도 자기를 당하기 어렵다. 아. 여간에서 자기 이긴 사람이요. 지금까지 그 뭐 없었다. 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지장 없다 이거죠. 군대 그렇죠.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그런데 야, 근데 저걸로 군대를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저걸로 엄청 부렸나 보네. 신체 검사 받을 때. 군대를 안 갔. 저것 때문만인지 다른 것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것도 원인지에서 안 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기는 이 팔이 장애에 대해서 넥타이 맬 때도 한 손으로 맨다고 그렇게 뻥을 쳤어요. 근데 두 손으로 넥타이 매는 사진이 나왔고요. 아, 그렇죠. 그다음 예. 오한마 패는 사진도 나왔어요. 그러기도 하고 오한마 들고 있는 왼손으로 이렇게 혼자 왼손으로 오한마로 네. 예, 그렇죠. 그것도 나오고 떡방아 찢는 그렇죠. 사진도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장애라는 말이 좀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답니다. 이 성장판이 통상 이제 5살에서 8살 사이 제일 많이 다친답니다. 예. 다치기를. 그런데 어쨌든 그것보다 더 어려서도 다치고 그보다 이제 커서도 더 다치는데 이제 늦게 다치면 늦게 다칠수록 이 휘는 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치면 통상적으로 이 뼈를 맞춰서 붙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상 흔적이 없답니다. 이게. 아. 그리고 장애도 거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이 장애에 있다고 그 강조하면서도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이 팔이 때문에 약간 뭐 넥타이도 한 손을 맨다고 하지만 실제는 두 손을 매는 사진도 나와 있고. 예,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예. 그 뭡니까 이 저 윈드 서핑 하는 사진도 예, 나와 윈드 있고. 윈드 서핑도 미는. 아,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오한마를 큰 망치를 이제 왼손으로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떡 매치는 사진도 있고 예. 거의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것에 비춰보면 민경 의원님의 말씀이나 또는 그 지금 동대문에 계신 그 정형외과 의사 의학박사이자 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말씀이나 네. 대구시 의사회 이상호 그 저 부회장님의 말씀이나 비춰보면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통관에서 이거 거짓 당신 거짓말이다. 그런 이것을 실직고하고 정말 국민들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예. 하고 온 겁니다. 자, 이 예. 방송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캠프에서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국민들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몇 살 때 진짜 이렇게 돼서 어떻게 군대를 안 갔는데 그 이유가 진짜 팔이 장애에 대해서 팔을 쓸 수 없어서 안 갔는지 아니면 엄살을 부려서 쇼를 해서 안 갔는지 그리고 날짜가 다친 시기가 예, 성장판이 다친 이 16살 그때인지 아니면 10살 전후인지 정형외과 의사 두 분이 이렇게 저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네.